안녕하세요, 소울입니다. 네, 그래도 하루 동안 거의 한 100분 넘게 그래도 영상을 조회를 해주셨는데요. 원래 평소 노출에 비해서는 그래도 꽤 많은 노출 빈도인 거는 맞아요. 그래서 뭐 영상 찍는데 일단 오래는 안 걸리니까 일단 저번에 설명을 드렸었던 내용에 조금 더 이어가지고 오늘은 저번에는 이제 드랍에서 드랍 부분만 이렇게 그냥 빠르게 넘겼었는데, 오늘은 노래 이제 트랙의 중간에 이제 제가 정리한 뭐 브레이크나 뭐 드랍이나 아니면은 이제 뒤에 이제 아우트로 부분이나 좀 그런 부분들을 저번보다는 조금 더 구성을 다양하게 해가지고 넘겨서 비트 매칭 없이 노래를 넘기는 부분을 일단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번에는 그냥 빠르게 넘겨야 돼가지고 일일이 다 세진 않았는데 한 10곡 정도 그냥 빠르게 좀 넘겨봤어요. 근데 지금 이제 보시면은 브레이크 중간에 조금 한두 곡인가 세곡 넣고 거의 중간에 드랍이나 아니면은 뭐 가요도 넣고 그냥 좀 대중적인 노래들도 중간에 섞고 뭐 빅룸도 섞고 이렇게 했는데 저번에 얘기했던 내용의 그냥 연장선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보면은 거의 30초 튼 노래는 하트비트 그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15초 이내에 지금 노래 그냥 빨리 이렇게 해가지고 넘기게 되려면은 일단 메모리뱅크를 안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넘길 수는 절대 없어요. 제가 진짜 당담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데가 로딩이 되는 속도가 USB 3.0인 USB를 쓰더라도 못해도 한 2, 3초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래 이렇게 고르는 시간도 한 2, 3초라고 했을 때 내가 노래를 로딩을 하는데 최소한 4, 5초는 걸린단 말이에요. 4, 5초에 그 다음에 마킹을 저는 정리를 리코드 박스로 다 해놨기 때문에 빨리 이동을 해가지고 아 얘 맞다 얘 노래는 여기서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서 바로 틀면 컷에서 그냥 바로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겠구나를 아니까 이렇게 그냥 빠르게 넘기는데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헤드폰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돌리면은 최소 3초 이상은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단 30초면은 저희가 틀고자 하는 BPM이 한 128 이내라고 했을 때 뭐 그거보다 빠르거나 그거보다 느리겠죠. 보통은 그러면은 30초면은 64박이에요. 64박이면은 요새 노래 빨리 넘기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64박이면은 일단 인트로나 드랍도 거의 일단 반 이상이 다 넘어간 상태예요. 뭐 비트 매칭이고 뭐고 해가지고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기 때문에 물론 비트 매칭을 이제 뭐 빨리 하시는 분들은 뭐 보통은 이제 한 15초, 한 32박 안에 다 하시긴 하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는 초보자 분들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아주 아주 쉽게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하는 말씀인데 3초면은 굉장한 시간이에요. 더군다나 요새 노래들 이제 트랙들 같은 경우에 5분 이내로 다 나오면 인트로가 한번 뭐 노래 뭐 리코드 박스를 정리를 하시거나 뭐 트랙터나 아니면은 그냥 뭐 하나씩 이렇게 해가지고 박자를 해보시면은 거의 64박 인트로가 64박이에요. 64박에서 96박 이상도 넘어가는 노래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64박 30초 이내 안에 모든 거를 다 끝내놔야 된단 말이에요. 노래를 선택하는 시간이 일단 최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 5초면은 그러면 내가 비트매칭을 할 수 있는 시간이 32박 그러니까 15초 안에 다 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은 노래 안에 고르는 것은 실질적으로 5초에서 한 7초 정도밖에 안 남겠죠. 그렇다 보니까 노래를 내가 중간에 빠르게 넘기려고 하면은 일단 정리는 무조건 필수예요. 뭐 이렇게 지금 컷이 아니라 그냥 비트 매칭을 해가지고 이거 돌리는 시간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라면은 더더욱 더 내가 정신없이 빠르게 틀어야 된단 말이죠. 네. 거기다가 노래를 내가 넘기는데 정신이 팔렸다 오면은 뭐 이런 거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뭐 플랜저나 뭐 에코나 뭐 필터 이렇게 쓰는 거나 결국 노래가 흘러가는 안에서 다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비트 매칭을 맞춰볼 수 있는 시간을 포기하면서 이거를 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내가 노래를 어디서 어떻게 넘겨야 될지가 정리가 된 상태에서 아 나는 여기서 넘기면 되니까 그 전에는 이걸 한 다음에 여기 넘어갈 때 됐다 그러면 여기 맞춰가지고 플레이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작을 해가지고 넘기면 된단 말이야.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넘어가야 될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일단 첫 번째죠. 그래서 예 일단은 오늘은 지금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그래도 시간이 오늘은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뒤에 시간이 나오면은 컷을 넘기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지 아니면은 비트매칭 해가지고 지금 오늘 지금 방금 넘긴 것처럼 하는 거를 비트매칭을 해가지고 맞물려서 틀면은 트는 걸 조금 더 재미있게 할 수는 있긴 한데 사실 좀 고민 중이에요. 초보자 눈높이를 맞추는 거를 어디까지 해야 여러분들이 좀 쉽게 따라 할 수 있을지 지금 네, 그게 좀 고민이긴 한데 제가 한번 고민을 해보고 일단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뒤에 찍어서 올리더라도 이번 영상 조회수에 따라가지고 업데이트가 되는 시점이 결정이 되니까요. 네, 이번 영상도 그래도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바로 또 올려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